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매 영상당 한 분에게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스타벅스. 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쉐보레의 정말 단단한 네, 이 세단 차량인 말리브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량 일단 간단하게 스펙 한번 설명드리자면 2014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7만 8천 킬로 달린 정말 아쉬운 약간의 사고가 있는 유사고 차량의 말리브 LT 디럭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일단 정확히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실 건데요. 전면부 이미지부터 정말 공격적이고 뭔가 그냥 딱 봐도 되게 튼튼해 보이는 네, 미국 쉐보레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딱 선이 있는 쉐보레의 그릴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라이트 정말 투명도 좋게 그냥 새 거라고 보셔도 될 만큼 정말 기스도 하나 없이 정말 깨끗이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범퍼나 본네트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고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스 거의 없이 깨끗이 관리 잘 되어져 있네요. 네, 그리고 타이어 한번 보시면은 네, 타이어는 한 70% 정도 남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은 지금 문콕이나 기스 같은 게 문 쪽에서 도어 쪽에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되게 깨끗이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위로 보시면은 이 흰색 바디에 썬루프 네, 파노라마는 원래 이 차에 없어요. 근데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휠도 지금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고요. 그리고 뒤에 타이어도 앞에와 동일하게 한 70% 정도 남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이 라이트 보면 약간 뭔가 떠오르지 않나요? 저는 이 뒷모습을 보면 약간 카마로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뭐 흠집 남자나 기스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뒤에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볼 건데요. 잠시만요. 네, 트렁크 버튼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네, 트렁크 한번 열어볼 건데요. 확실히 트렁크 공간은 와, 기가 막힙니다. 옆으로 안으로 제가 보기에는 실내 공간보다 더 뺀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은 엄청난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 지금 관리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짝 보이시다시피 6대4 폴딩까지 가능합니다. 네, 근데 굳이 폴딩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트렁크 자체가 엄청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으로 보셔도 지금 외관 관리 쪽에서는 끝내줍니다. 네, 외관 쪽에서 문콕, 기스 아무것도 없이 정말 전체로 깨끗한데요. 이렇게 외관 한번 둘러보셨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탁송이요. 네, 지역이 어디실까요? 아, 강원도 삼척이요. 가능합니다. 네, 아, 부산이요? 부산도 가능합니다. 네, 땅끝마을 해남이요? 땅끝마을 걱정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제주도요? 제주도 배 띄워서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든 탁송 거래 가능합니다. 네? 평양이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일단 시동부터 걸어볼게요. 네, 일단 이렇게 네, 카드 넣어줄게요. 네, 일단 이렇게 스마트키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실내 관리 상태도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 시트 같은 경우에도 찌그러진 데 없이 정말 깨끗이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실내도 지금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밝은 색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가지고 네, 길 안내는 나중에 해주시고요. 네, 전체적으로 되게 좀 높은 등급으로 보여져요. 굳이 LT 디럭스가 아니라 LT Z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옵션으로 설명드릴 건데 운전석, 조수석 둘 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핸들로 보시면은 핸들에 이제 오디오 컨트롤 버튼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버튼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도 딱 보시면은 카마로가 또 연상되는 그런 느낌의 계기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밖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네, 썬루프 개방도 깔끔하게 잘 되고요. 뭐 중간에 레일 쪽에서 뭐 소리가 나거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ECM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아틀란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매립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지시선까지 들어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CD 플레이어 시스템, 그리고 이제 에어컨 시스템은 듀얼은 아니에요. 대신 오토로, 네, 풀오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어 노브 보시면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게 뭐지? 일단 이렇게
M으로 가면은 매뉴얼 모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기어까지 따로 조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앞자리 공간들 지금 옵션들 보시면은 뭐 생각보다 부족한 옵션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꽉 차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뒷자리 가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왔습니다. 네, 지금 앞에 시트 같은 경우에 저의 몸에 맞춰가지고 지금 포지션을 맞춰놓은 상태인데요. 그래도 뒷자리 공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릎 공간도 머리 공간도 충분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같은 등급의 현대 기아차보다는 살짝 조금 좁다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대비해서 정말 안전할 것 같다는 느낌은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뒷자리에도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선 시트까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옵션 쪽으로는 지금까지 봐도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확인시켜드렸으니까 나가서 이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에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일단 엔진룸, 이 엔진 커버에 에코텍이라고 이렇게 붙어있네요. 네, 쉐보레에서 정말 좀 친환경적인 기술을 썼다는 거를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일단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 소리도 지금 정숙합니다. 네, 확실히 관리 상태는 되게 좋다고 느껴지는데요. 지금 보신 이 쉐보레의 말리브 차량 다시 한번 스펙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2014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78,000km 달린 외판의 단순 교체와 정말 아쉬운 약간의 사고가 있는 유사고 차량의 쉐보레 말리브 LT 디럭스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관, 실내 정말 깨끗이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되게 조용해요. 엔진 쪽도 지금 미션 쪽도 관리 상태가 정말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에 옵션들, 네, 위에 선루프부터 지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까지 옵션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정말 가성비 좋은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이 차 이외에도 앞으로 더 많은 차량들 계속해서 리뷰해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영상 보셨죠? 첫 번째 주차 커피 쿠폰 당첨자 발표했습니다. 이 영상도 동일하게 커피 쿠폰 드릴 거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그럼 저 아니면 정 대리가 직접 받아서 설명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차량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너무 멀다, 탁송으로 받고 싶다 하시면은 전화주세요. 저희가 탁송 서비스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발전하는 이 차 어때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 이 차 어때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